팬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K3리그도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1 K3리그 30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입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의 11명입니다. 김현성 골키퍼, 박지우, 최선일, 조우현, 신민용, 명성준, 남윤성, 이학성, 제갈재민, 고석, 전정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자,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11명입니다. 정성호 골키퍼, 김성겸, 박성용, 박준희, 김민균, 박유환, 고유성, 김선우, 김영규, 안상민, 서명원 선수가 출전. 2021 K3리그 30라운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당진시민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합니다. 네. 남윤성, 왼쪽에는 제갈재민, 직접 갑니다. 제갈재민에게 박스 안쪽 넘어집니다. 자, 봤는데요. 자, 나왔어요. 장쇼! 갑니다. 정성욱이 막아냅니다. 자, 혼란을 틈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슈팅까지 가져갔던 당진이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 제갈재민 선수가 걸려서 넘어진 장면 일단 먼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클리어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서 공이 튀었는데 남유성 선수가 잘 때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성욱 골키퍼의 선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갈재민 선수 남윤성 공간 침투. 아, 좋은데요.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아, 전정호. 아하. 자, 전정호는 손에 맞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잡아놨습니다. 박스 부근 오른쪽 측면 올라와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네. 자, 세컨볼 슛. 벗어납니다. 세컨볼을 가져갔었던 고유성 선수인데요. 네, 고유성 선수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잘 가져가줬습니다. 자, 크로스가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자, 세컨볼이 또 공교롭게도 이 고유성 선수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슈팅 기회를 가져갔으면 가운데 넣어줍니다. 버텨내면서 슈팅! 벗어납니다. 자,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서명원 선수입니다. 이 김민규 선수가 패스를 굉장히 잘 넣어줬고요. 서명호 선수가 이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슈팅을 끝까지 잘 가져가줬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이런 이 두 선수와의 호흡이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서도 많이 나와야만이 대전에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높게 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헤더! 잡아냅니다. 김현성 골키퍼.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김현성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네, 박성용 선수가 머리에 굉장히 잘 갖다 대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빗맞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김현성 골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전달이 됐고요.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어준이 헤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자, 지금 온사이드였는데요. 네. 이 박준희 선수가 얼리크로스 굉장히 좋았고요. 서명호 선수가 바깥으로 돌아뛰면서 머리에는 맞추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빗맞은 모습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2022 K3리그 30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가 2022 K3리그 30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박유환 전진 패스 원터치 오른쪽 측면입니다. 김영규 아, 가슴을 빼버렸습니다.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잡아놓고 자, 슈팅! 골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은 이 원투 패스를 통한 이 공간 패스 굉장히 좋았었고요. 김영규 선수의 터치 이후에 접고 나서 내주는 컷백 선택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네 슈팅이 아쉽게 수비에 막히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아,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았던 대전이었고요. 이렇게 길게 박지우의 헤더. 박준희 다시 한번 박준희 김영규 내줍니다. 아, 박준희. 좋아요. 박준희가 갑니다. 박스 아, 안쪽 방찬주 왼발 슈트. 자, 세 경기 연속 득점을 노려봤던 방찬주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박준희 선수의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이 방찬주 선수의 터치까지 좋았습니다만 이 슈팅을 김현성 골키퍼가 굉장히 잘 따라가서 막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진시민축구단 선수들은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봤습니다만 최정훈 박스 안쪽 오른발 잡고 슈팅!
자, 상대방의 이 타이밍을 보면서 슈팅을 가져갔던 최정훈 선수입니다. 네. 자, 숫자가 많습니다. 다섯 명의 공격 숫자입니다. 황대현 왼쪽 측면 최정훈에게. 자, 최정훈. 최정훈 박스 안쪽 흔듭니다. 최정훈. 과감해요. 슈팅. 굴절. 뒤쪽에서 슛. 정성훈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은 전정호 선수가 굉장히 임팩트를 잘 갖다 대면서 좋은 슈팅 가져갔는데 정성훈 골키퍼가 이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또 캐칭을 해냈네요. 예. 자, 오히려 이 최정호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네. 전정호 선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자, 슈팅이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고 정성훈 골키퍼는 이것을 캐칭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 동료들의 지원은 조금 아쉽습니다. 대각선으로 길게 뽑아줬습니다. 명성준 뒤쪽으로 크로스 붙여줍니다. 어, 네. 이번에는 직접 슈팅을 가져갑니다. 짧게 전달. 가운데 공간이 자, 많습니다. 좋은데요? 예병원이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해봐야죠. 자, 그대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 전술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결국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오늘 경입니다. 자, 제갈대미 박스 안쪽 슈팅. 강진의 코너킥 날카롭게 휘어졌습니다. 헤드입니다. 맞았어요. 정성호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 잘라 들어온 뒤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송수현. 박해찬이죠. 박해찬. 박으릅니다. 박해찬. 박해쪽. 아하. 아, 지금 박해찬 선수였군요. 네.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고유성. 내줍니다. 좁은 공간. 박스 안쪽. 어, 네, 연결 연결합니다. 반대편. 자, 송수현. 잡아놓고 슛. 마무리 지어요. 송수현. 마지막 라운드에서 송수영이 득점포를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지금 이관표 선수가 끝까지 밀고 나갔던 집중력 굉장히 좋았고요. 송수영 선수가 굉장히 심적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송수영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했고 이 득점으로 팀에게 마지막 라운드 승리를 안겨줍니다. 네, 송수영 선수가 4월 10일 7라운드 화성전 이후로 17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즌 막판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시즌 마무리하게 됐고요. 대전이 결국 이 끝까지 득점을 가져가면서 1대0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